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오후 청주 CJB 미디어센터에서 천여 명의 당원이 운집한 가운데 가진 당원 교육을 통해 여야 중 누가 먼저 민심에 가깝게 변화와 쇄신을 하는가가 다음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런 뜻을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고 이미 화답하셨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야당은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사당화되면서 이런 변화의 시기를 놓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힘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충청북도의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한동훈에 이렇게 1,000명 넘는 당원 동지들이 모이는 행사를 처음 와봅니다. 사랑스러운 충북의 고맙습니다. 사랑스러운 충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저는 지금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는 당원들이고 또 여러분들 여기 모인 사람은 당원들이시기 때문에 정치의 프로이시기 때문에 우리 프로다운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은 양 진영에서 누가 변화와 쇄신을 먼저 해내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먼저 변화와 쇄신을 해서 국민들께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다음 지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하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먼저 보죠.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이재명 대표의 1인 1급 체제입니다. 아, 저는 그럴 줄은 몰랐어요. 2024년에 아버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 났다고 고 전후해가지고 그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률안을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로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를 죄가 안 되게 바꿔버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친놈. 그리고 100만원 이상 선거를 받으면 다음에 출마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100만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1,000만원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술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인지 몰라도 자기 이름 걸고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법안을 발의한다? 이건 저 당이 정말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아까 우리 당원 동지께서 말씀하셨죠. 그게 될까요? 그러셨죠?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통과돼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범죄용 혐의로부터 벗어날까 걱정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너무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당의 지금의 수준이 우리 같은 상식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 다르게 가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래서 당대표에게 좀 잘 보이고 그래서 공천 좀 받고 이런 구도로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 당은 1급 체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역시 내놓는 정책들도 그냥 성장을 그만두고 나눠먹고 털어버리자, 성장은 모르겠고 그냥 뒷다리 잡아 끌자 라는 식의 전체주의적 선동주의적 정책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11월 15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실형 집행유예 선고가 났어요. 그게 그냥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이만큼 뒤따라 붙어 있는 정말로 강력한 혐의들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것 하나만으로 이 대표는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요즘 말로 현타, 현실 자극 타임이 오는 겁니다. 진짜 이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구조상 그 민의, 그 판결의 의미에 대한 우리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민의를 그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말씀은 계속 그냥 이재명 체제로 가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건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 명제를 말씀드렸죠. 누가 민심에 맞게 빨리 변화와 쇄신하느냐의 싸움이라고요. 당분간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에 맞는 변화와 쇄신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총선 그리고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봤습니다. 그걸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지금의 정부와 우리 국민의 힘이 민심이 바라는 방향으로 변화와 쇄신하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하겠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금정에서 부산 금정에서 재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한 15일 중에서 한 8일 이상을 거기 가 있으면서 선거운동을 할 때 호소드렸던 그 이 큰 프레임은 이런 거였어요. 실망하신 건 알겠는데 우리가 제가 주도해서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할 거다. 그러니까 한번 믿어달라. 라는 거였고, 저는 사실 금정의 선거 상황은, 역전됐던 상황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렇지만 그 메시지가 난 이후에 결국은, 저희가 다시 이길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 지난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을 했던 장소가 어디였는지 다 부산이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선거가 절박했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었고 그게 약속의 실천의 일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금정선거에서 61%를 얻는 대승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점에서의 부산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20% 초반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차이를 보여준 거죠. 저는 그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민심에 맞게 변화하고 쇄신하는 노력을 보인다면 얼마든지 지지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이후에 당이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정부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여러분이 보셨지만 의견을 나누고 결국 대통령께서 변화와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담화를 하셨습니다. 뭐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출발은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와 쇄신의 실천으로 당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렇게 회피했던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대통령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저희는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시작했습니다.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처한 머슴론을 펼치며 스스로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했으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찾아가는 정치를 펼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선이 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기억나시죠? 네. 요즘에는 길 가다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자전거 맞지? 이름이 맞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다녔습니다. 쇼가 아닙니다. 큰 기대에서는 차를 타고 골목에는 차를 타고 가면은 뒤에서 빵빵거리고 한 표 얻으려다 열 표를 잃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많이 많은 당원들을 접촉을 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몇 가지를 정말로 한번 바꿔보고 싶었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심지어는 저는 대통령까지도 선거로 당선된 사람의 공통적으로 선거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그랬죠? 심부름꾼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봤을 때는 머슴이었습니다. 더 유식하게는 서번트라고도 합니다. 머슴이 되겠다고 누가 부탁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머슴이 되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 뒤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머슴이 의원회관에 앉아서, 머슴이 지구당 사무실에 앉아서 주인을 불러? 할 말 있으면 와봐.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게 머슴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머슴의 역할을, 약속했던 걸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내려면 가장 작은 차를 타고, 그리고 마을, 민원이 들어와 있으면 민원이 있었던 그곳 현장들을 전부 제가 찾아갔지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 저는 머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인이 머슴 방으로 사랑방에 내려와서 요것 좀 해주십시오, 저것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무슨 자세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을 돌고 또 마을을 돌다가 5시가 되면 어두워집니다. 그 동네가 오늘 저녁에 제가 자는 마을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마을 회관들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든 겨울에든 언제든지 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미리 얘기를 안 하느냐?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손님입니까? 난 모순입니다. 또 이 부위원장은 여야 한자 뜻풀이를 하며 야당은 말 그대로 들판에 있는 사람이니 비판을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여당은 더불어 정치를 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부 반성과 자성은 있을 수 있어도 내부 총질을 공공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화합과 단결을 주문했습니다. 야당은 똑같이 정보 공개하고 그렇게 큰 일이라도 신문에 나는 것을 재미로 삼고 하는 그런 여당의 정치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저는 아주 뼈가 저리게 내가 그 나쁜 악행을 내가 봐왔는데, 만약에 그런 다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됩니다. 우리 내부 회의에서 우리끼리 있을 때에 온갖 소리 다 하고 내부에서 바로잡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하라고 말입니다. 그냥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에는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대통령과 더불어, 정부와 더불어, 여당과 더불어, 이 같이 해야 된다. 이게 뭐냐? 사실 지금 우리 정권에서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당정, 옛날에는 청회의, 지금 같으면 당정대회의, 당정영상회의. 이게 하루에도 서른 번 못해서, 하루에도 마흔 번 못해서, 하루에도 50분 돼서 아침 새벽에 조창부터 시작해서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점심때, 밤에 11시로 12시고 계속 돼야 될 게 바로 이 당정대회의, 당정영회의 이겁니다. 서승우 충북도당 위원장은 충북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하여 위기는 언제든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고 여기 있는 모든 당원들이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 도당 위원장은 일하는 충북도당, 주민과 함께하는 충북도당, 당원 중심의 충북도당이란 3대 당무 기조를 바탕으로 다음 선거에서 꼭 승리할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성공한 윤석열 정부 아래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한동훈 당대표와 똘똘 뭉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민, 시민,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충북도당 국민의힘은 변화하고 혁신해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도당위원장을 맡고 많은 고민을 가졌습니다. 저는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연말에는 많은 건배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위하여입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하여
충북도당을 발전을 위하여, 도민 행복을 위하여, 국민 행복을 위하여, 그렇지만 저는 위하여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 위기는 언제든 있다. 하!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여! 여기에 계신 여러 당원 동지와 함께하라면 저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책임 정치, 당원 중심 정치입니다. 우리 충북도당은 일하는 충북도당, 주민과 함께하는 충북도당, 당원 중심의 충북도당이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정권 재창출 및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북도당에 10개의 상설위원회와 20개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당직자도 600여 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또한 생활정치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영상 보셨죠? 단비봉사단에서 주민의 생활, 주민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정책, 막힘없는 출퇴근 정책이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함께할 것입니다. 당원 중심이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도 나왔지만 우리 신규 당원들이 가입하면 반드시 감사장과 당원의 역할, 권리 뿐만이 아니라 당원 간담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충북도당에서는 청주뿐만이 아니라 지난 10월 29일에는 충주 당협과 11월 달에는 제천 당협과 앞으로 남부, 보은, 역청, 영동, 오성뿐만이 아니라 음성, 진천 당원 순회 간담회도 개최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도당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국민의힘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정권 창출! 맞습니다. 우리 충북도당의 목표는, 유일한 목표는 윤석열 성렬 정부의 성공을 기반한 정권 재창출입니다. 더불어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의 선거가 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 27년 대통령 선거, 28년 총선에서 승리의 기반을 마련하는 게 우리 충북도당의 역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충북매직TV 들으셨습니다. 국민의 힘이 어떻게 변화돼야